네, 수마신입니다. 지금 이제 4월의 중턱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각종 이 수마실에도 많은 식물들이 지금 새순을 틔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물 아주 어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바로 초피나무입니다. 초피나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새순은 초피순이 되겠죠. 아주 어린 순이, 아주 보드랑 순이 지금 올라오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초피나무를 일명 또는 지방에서는 제피나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잎은 제피순이 되겠죠. 우선 초피하면 떠오른 것이 보통 우리가 추어탕을 먹을 때 추어탕에 넣는 그런 그 향신료. 그러니까 추어탕에 아주 그 비린내 나는 것을 잡아주고 특수한 향을 넣기 위해서 보통 먹는 것이 바로 이게 보조제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제피나무의 열매로 만든, 그리고 초피나무 열매로 만든 그런 향신료이죠. 우리가 꼭 빠질 수 없는 그런 보조 양념이 되겠습니다. 이 제피나무는 보통 우리가 그 열매 가루를 이용해서 그런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잎이 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잎이 아주 연하고 또 향기도 진하고 또 아주 그 특수한 그 입맛을 돋우는 그런 나물로 인기 있기 때문에 이 제피순을, 초피순을 뜯어서 보통 장아찌나 또는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 아주 특별한 고급 그런 산나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시장에 그 시골 할머니들이 이 제피순을 파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피순이 보통 한 종지기라 그러잖아요. 보통 밖으로 아주 적은 거. 그게 한 종지기에 상당히 보통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두배 이상 아주 비싸게 그런 높은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제피순이, 이 초피순이 상당히 인기도 있고 또 귀하고 뭐 그런 산나물이다, 고급 산나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할머니들이 어렵게 뜨셨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수고도 있고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 그 산나물이나 산약초 이런 아주 옛날에 먹던 이런 아주 그 산림자원들이 아주 그 보고가 같이 그 어떤 자산으로 아주 값어치를 인정을 받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피나무는 보통 산초하고 산초나무라고 있죠. 보통 이렇게 지방에서는 일명 또 그걸 난대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지방마다 약간씩 틀립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그 기름을 짜는 요즘 상당히 보기 힘든 만한 그런 열매를 내는 또 산초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거가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산초하고 이 조피나무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기능이나 이런 게또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이 조피나무하고 그다음에 그 산초나무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산초나무는 가시가 이제 은하게 나고요. 제피는 양상으로 나란히 납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모양부터 약간의 차이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피순을 아까 여러 가지 그 요리도 하고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고급 산나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제피순, 이 조피순이 또 한방으로 봐서도 어떤 효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약용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초피는 불면증, 그 다음에 타박상 치료, 그리고 풍치, 시린이 등 잇몸 질환에 그 상당한 효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와 방금 서술한 그런 효능에는 이 초피가 상당히 효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이 조피수는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지금 가시가 달렸습니다. 가시 달려서 이렇게 떼려면 뜯으려면 상당히 좀 얘도 먹죠. 그러나 이제 그만큼 또 효능도 있고 또 식감과 그다음에 어떤 향이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산나물이기 때문에 열봄에 또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 조피를 이용한 나물을 한번 드셔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가시가 있고 딸기는 약간 성가시지만 아주 고급 산나물 조피순, 조피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숨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